5년을 건너서 20년을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사셨다. 그것도 좋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낱낱이 정말로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언니 사주에는 누구 말대로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 그 종사라는 그말 한마디가 다 언니한테는 왼수 같은 단어였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폭력이나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또 말하자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만 언니한테 만났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말을 하고, 언니는 버는 족족이 남자한테 남자 주머니에 들어가기 바빴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날까지 벌어서 정말 이쁘신데 벌어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 지금 그래요. 너무나도 내 삶이 곤욕스럽고, 진짜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른다섯에 시초가 됐다. 서른다섯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5세 결혼했는데. 아, 그때 결혼을 한 거야. 그때부터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날까지,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맞아요.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없고, 눈물에 너무 울어서 이제는 울을 눈물도 없고, 악이 받쳐서 소리를 지를 힘도 없다. 지금 그러시고, 작년, 재작년, 3년 그 무렵부터 내가 간제와 구설과 금전에 죽을 만큼 힘이 들다. 뭔 말이야? 그 말은, 언니 3년에 내가 죽을 겁이 넘겼어? 3년 전에 내가 죽을 겁이 넘겼어요? 그 말은 누구한테 얻어맞은 게 누구야? 3년 전에? 그냥 심하게는 안 맞고요. 그냥 뭐 신랑하고 뭐 그냥 말다툼 가게 좀. 그 정도? 근데 3년 전부터 내가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했다. 경찰서를 더 들랑달랑, 법원에 들랑달랑 그러기 시작했다. 지금 그러시는데. 그리고 올해 또 서류에 정리를 할게또 있으신 거야? 네, 서류는 뭐 대출 건도 있고 뭐 엮였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세 건이 뭐예요? 세 건은 대출하고 아니면은 신랑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거 그런 거 이번 말에 경찰서 가야 되고요. 돈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서류상에, 그러니까 이별수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야. 이혼 서류를 제출해 놓은 거야? 아니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는 싶은 마음이죠. 아, 이혼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냥 언니를 이렇게 말을 할게요. 노예 아닌 노예야? 언니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아니요. 저는 뭐 소소하게 버는 거를 그냥 제가 알아서 생활하고 거기에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버는 거를 뭐 가져가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술만 먹으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야. 네.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죠. 진짜 인간 말종이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응. 진짜로 세상에 요걸 바꿀 수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인데 저녁에만 술만 처먹으면은 맨날 언니를 달달달달 다 볶아버려. 응?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그렇게 지금 매일같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한 3년 되셨어? 심해진 거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 3년 됐다고 지금 그래. 3년 전부터 신랑이 언니한테 맨날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아? 응? 그냥 맨정신에는 못 자니까 그냥 술로 자요. 술로? 네. 그냥 잊어버리려고.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혼. 근데 웃긴 게 있잖아. 네. 서류는 들어왔어. 네. 이별서는 들어와 있어. 근데 신랑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빌어요, 그때마다. 이제 내가 그냥 그만하자고 하면은 이제 빌어요. 도망을 가면 거기까지 찾아와? 도망이라고 딱히 없고요. 저는 그냥 거의 친정으로 간다고 봐야죠. 도망이 거의 친정으로 가죠. 주중에는 집에 있다가 주말에는 친정 한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데리러 온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네. 친정으로 와서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운전을 이제 1년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제가 다시 오고 그래요. 전에는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저는 지금 그게 급해서 전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집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게 더 궁금해요. 그게 풀려야 저도 사니까. 아까 전에 내가 간제가 껴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문서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나는 엮여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이게 왜 소송이 뭐가 연관이 돼 있는 건 뭐예요? 소송은 남편 제가 폭력으로 신고한 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쪽 집 쪽으로 뭐가 이렇게 나라하고 연관돼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친정이에요? 소송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게 들어오거든요. 혹시 땅 관련일까요? 그런 건 아직 못 들고 다 빚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게 지금 난리냐 안 난리냐 그 차이점이잖아. 네, 네. 근데 그 난리냐 안 난리냐가 소송을 들어가느냐 그게 나라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근데 뼈도 막 그게 완전히 나라에서 지금 가져가기 일보 직전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그게 뭔 말이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걸 받아 썼겠죠?
근데 이거를 못 막으면 그 은행에서 집을 가져간다는 거겠죠? 그게 나라하고 연관이 있다 지금 그러는데 이 말은 왜 언니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뭔 말이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언니가 지금 해결을 다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오빠도 이제 오빠도 소식을 듣고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간에 또 남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뭔가가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언니 목이래잖아. 언니 목이래. 거기에서 수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는 언니 목이다. 지금 그래요. 집이 그러면 넘어가게 보인다고요? 넘어가지는 않지만 이제 넘어가기까지 언니가 두지는 않겠지. 근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예, 껍데기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는 지금 예, 누가 어느 누가 건들 수 없을 만큼의 말을 하자면 뭐 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고 거기에서 통보만 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오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식구들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 결론은 언니만 지금 발 동동거리고 언니만 지금 머리가 지진이 나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래요. 언니가 딴 데 가서 알아보기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응? 네. 얼마야? 한 4천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부를 거예요. 깝깝하다 진짜. 아버지가 가수원을 하시는데 배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금도 못 찾을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도 못 갚고 플러스 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팔리기는 하겠어요? 팔려요. 밭으로요? 팔려요? 팔려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니까 지금 못 팔다가 그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받으려고 좀 이거 좀 제발 사주세요 했더니 장사들이 다 가버렸어요. 팔려요. 추석 지나고요? 팔려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참 언니 상황에 지금 점이 애매한 게 뭐냐면 이미 다 벌어진 상황에 와서 이거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전보기가 되게 애매해. 이미 벌어졌고 이미 나라에서 가져갈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에 식구들이 수습을 해주면은 살아있어. 근데 수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발만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지금 형국이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뭐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앞가림하기도 지금 바쁜 상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 재작년에 지금 분명히 언니도 최악이지만 친정도 최악이고 시댁도 최악이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집안이 온통 다 최악이라는 걸 말하고 돈이 시가 다 마른 식구들이에요. 응? 근데다가 신용이 언니는 그나마 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언니한테는 금전이 말라 보이거든요. 네, 딱 말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뭘 해보세요라고 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추석 지나고 10월달 돼서는 조금 뭐가 움직이게끔 보여요. 움직이게끔 보이고 조금 아버지가 금액을 내려놓고 나서 그거를 다시 작업을 하신다면 내가 봤을 땐 그거 팔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팔리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팔리도록. 또 궁금한 거. 응?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내가 아니죠. 프로가 있잖아요. 저는 안 행복하거든요.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막상 또 나오려니까 자신도 없고. 애들을 데리고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을 제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벌이가 이제 작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제 막막하잖아요. 뭐 집도 절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그것도 이혼 이 사람하고는 진짜 궁금한 게 이혼이.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만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별수는 들어왔지만, 서류상의 이별수는 들어왔지만 신랑이 전혀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언니가 움직여야 돼. 내가 거기에서 분명히 벗어나려면 언니가 진짜로 이 사람을 안 보겠다고 굳게 맘먹고선 뛰쳐나오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반복적인 삶이야. 나는 똑같은 여자지만 나는 매 맞고 사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언니가 벌이가 없을까봐 두려워서 막상 못 나오지만 내가 막상 있잖아 사회에 나와서 뭐를 먹고 살려고 맘만 먹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사주에는 정말로 메말라서는 안 되는 사주인데 지금 나까지 메말라서 살았어. 어? 신랑을 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고생해 언니. 내년까지만 나 죽었어요 하고선 그냥 고생해. 지금 나까지 고생했어. 그러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풀린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는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랑한테 금전을 조금이라도 해주라면 또 발목이 잡혀서 그러겠죠? 또 해줄 사람도 아니죠. 안 해주겠죠. 진짜 목구멍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도저히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신랑한테, 물론 신랑한테 그 돈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 언니는 진짜 그 신랑한테 내 인생의 최악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두고두고 써먹겠어요. 얼마나 두고두고 써먹겠어요. 얼마나 두고두고 이용해 먹겠어요. 뵐 거이면 너 그 돈 갖고 오라고 분명히 그럴 텐데 술 처먹고선 매일같이 뵐 거이면 너 당장 거기 가서 돈 갖고 오라고 내 부모 개무시하고 살 텐데 그거는 최악이지 않을까? 그러고도 남을 성향인데 신랑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신랑이 악이 받쳐 있어요. 저도 뭐 언니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악이 받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 언니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나와. 안 굶어 죽어. 안 굶어 죽어요. 내가 장담하지만 안 굶어 죽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언니가 힘들어요. 분명히 내년까지는 힘들다고 했어. 내년만 잘 버티고 내가 고비를 고비고비
그 잘 넘기고 나면 언니는 분명히 신랑 밑에서 있는 것보다 훨 낫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언니는 언니 사주에는 절대로 굶어죽을 사주는 아니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요. 그러면 이제 이 설계사라는 직업이 내가 봤을 땐 또 다른 거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쪽으로 가야 맞을까요? 다시 가르치는 직업으로 가시면 안 될까? 다시 가르치는 직업으로 갔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소리는 들리는데요. 지금 이 직업을 나한테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 짜증만 나지.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행복해서 내 스스로가 뛰어간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개 끌려듯이 매일같이 출근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매일 가슴에 이 심장병에 불안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응? 언니 우울증 약 안 먹어? 그 기록이 남을까 봐 병원을 안 가고 있어요.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큰 소리에도 위축되고. 그리고 언니가 가르치는 직업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걸 다시 해요, 언니. 다시 해요. 폭력적인 신랑 밑에서 있어봐야 언니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어? 그 계보를 못 줘, 언니. 잘할게요. 내 마누라한테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대화할 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개나 주라고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버릇은 절대로 못 고쳐요. 나와. 나오는 게 방법이에요. 나오는 게 언니가 살 길이야. 나오는 게 언니가 앞으로 꽃길을 걸어가지. 맨날 진흙탕에 맨날 허우적거리면 뭐할 거야? 안 그래요? 오케이? 아이들은 괜찮아 보이나요? 응? 아이들은 괜찮아 보이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괜찮아? 그늘에서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괜찮은 게 멀쩡하다는 게 거짓말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게. 아들이 누구야? 첫째. 첫째? 그 아이가 가끔씩 말을 하면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되게 물건 던지고 뭐 그런 거를 자주 해? 지가 화가 나고 화풀이를 하면 왜 옆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던져? 그걸 봐왔으니까. 그쵸? 저도 그랬고. 언니하고 언니 신랑은 살 만큼 살았지만, 아직 멀었겠지만, 아이들은 꽃도 아직 펴보지를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진짜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이가 너무나도 난폭해져 있고, 심리적으로 이게 안정이 잡히지를 않아서, 매일같이 있잖아, 대화하는 것도 짜증이고, 그리고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만, 보고서는 있는데 핸드폰 하지 말라고 많이 어린 아이의 입에서 벌써 욕이 나온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엄마한테 욕을 분명히 많이 한다는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나쁜 말은 저한테는 안 들어봤고요. 그래도 시간 약속은 이 시간까지만 해 그러면은 턱 닫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씩 자기만의 루틴에 벗어나면은 이제 폭력성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불안이 너무 심각해요. 정서적인 불안. 애들 데리고 한 달 전에도 한 일주일가량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서 불안이 너무 심하고 이 아이를 지금 엄마가 캐치를 해서 잡아줘야지만이
가는 길이 조금 탄탄하지. 그러지 않으면 엄마 이 아이 못 잡아. 그러니까 못 잡아. 가정도 문제인데 못 심정도 잡는다고. 문제여서 이게 제가 이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냥 누가 나 그냥 응? 시국이 시국인데다가 응?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이거는 뭐 빌고 구다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 있죠. 조상에서. 상관 있죠. 왜 상관이 있느냐. 내가 유튜브 때문에 실상해가지고 엄마네 집에는 누가 빌었어? 뭐 했어? 누가 무당했어? 그런 말을 이제 안 해요. 현실적인 점을 보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윗대부터 엄마네는 분명히 똑같은 나 같은 이렇게 빌던 집이 분명히 있고 신줄기가 있는 집이야. 근데다가 언니는 분명히 신의 그 기운을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정말로 무당을 해서 불릴 만큼의 그런 뚜렷한 신줄기를 타고 온 거는 아니고 신의 가물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의 가물을 남자와 동가 그런 거를 다 뭐 직장이나 그러니까 사회에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굴복을 줘요 신에서 그러면 조상 탓도 될 수 있고 신 탓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내가 이겨내느냐에 따라 뭐 차이겠지. 근데 언니는 지금 세 가지를 다 겪고 있어. 금전과 신랑과 완전히 뭐 사람과 직장과 말도 못하게 다 그게 한꺼번에 해오리가 치니까 귀도 못 펴보고 슬럼프에 맨날 빠져서 사는 거야. 근데 겪을 만큼 이제 많이 겪었어요. 겪을 만큼 이제 많이 겪었어. 내년까지만 고생해요. 내년까지만 고생하시고 나면 그때는 조금 내가 핀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다시 제2의 인생을 분명히 언니가 꾸려나갈 일이 있어요. 응? 직장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 평생 직장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아. 또 한 번에 분명히 이동수가 들어온다. 이동수가 요양, 들어오는 게 요양보호사. 그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언니가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언니가 나는 언니가 그거 깡따구가 있어서 버티기는 하시겠지만 그거는 너무 힘이 드니까 다시 가리키는 걸로 가셔. 응? 그걸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어 언니는? 정 안 되면은 이제 해야죠. 응. 그걸로 가요. 그걸로 가서 내가 조금 더 마음 잡고 다 버틸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내년에는 모든 게 직장도 정리가 돼서 새로운 데서 일자리를 다시 구해서 다닌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신랑하고는 언니가 내년까지에는 신랑한테 잘 뭐 어떤 건수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서류상에 도장이라도 정리를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니가 조용히 빠지는 쪽으로 해서 애들하고 그래서 여기가 아닌 신랑이 없는 딴 데로 가서 언니가 꽃 좀 피고 살아. 오케이. 네. 저희 딸은 괜찮나요? 딸은 몇 살이에요? 올해 6살이요. 6살이면 너무 어리다. 전보기가 애매하죠. 6살. 꽃도 아직 안 피고 아직 사이에 나오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너무 어린 애들은 점을 안 봐줘요. 그건. 근데 이 아이가 끼가 많은 아이예요. 끼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키워. 키워놓고 나면 나중에는 엄마한테 많이 효도할 아이예요.